네, 그럼 일단 지금부터 길거리 인터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기 로데오에 동상과 비슷한 크기의 실루엣이 보이는데요. 한번 제가 인터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멀리서 이 파란 색깔이 너무 눈에 띄어가지고 뭔가 이 자석 N극과 S극이 만난 듯한 느낌으로 제가 끌려왔는데 대한민국이네요. 형 스타일이 한번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아더에러를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아더에러의 어떤 트위드 셋업을 네네. 입었습니다. 근데 이거 언더부브 스타일 아닌가요? 너무 관중이 되기 때문에 셔츠는 안에 깔아줬죠. 셔츠 레이어드 했고. 아니 근데 오늘 뭐 하는 겁니까? 오늘 사실 형이랑 새로운 컨텐츠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뭐죠? 말을 맨날 안 해줍니다. 네, 일단 저희가 나와서 네,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깡입니다. 정대입니다. 바로 깡키즈 온더살 컨텐츠예요. 형 이름만 들었을 때 어떤 컨텐츠 같아요? 없는 프로그램이죠, 이런 게. 새로운 게 만든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뭐 퀴즈를 내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아닙니다. 옷을 잘 입는 사람들 딱 보잖아요. 저 사람은 어디 거 입었지? 어떤 브랜드 입었지? 맞아.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떤 직업과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걸까? 맞아. 이 길 가다가 멋있는 사람 보면 좀 물어보고 싶기도 해. 어디서 샀지? 저 사람은 왜 오늘 언더부브를 입었지?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오늘 알아보는 진짜 로드 리얼 토크쇼가. 아, 너무 추워요. 지금 영하 1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옷 잘 입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걸어다니면서 진짜 옷 잘 입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인터뷰도 하면서 퀴즈를 또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로데오를 진짜 많이 와요. 어제도 전 여기서 술을 먹었는데 옷 잘 입는 사람도 많고 맞죠. 또 젊은 분과 나이가 있는 분들이 어떻게 좀 이렇게 공존하는 믹스가 잘 되는 동네다. 그리고 오늘 패션 퀴즈를 낼 거고 퀴즈를 맞힌 분들께 상금입니까? 얼마인지 한번 얼마예요? 바로 출발해 볼까요? 이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워요. 더운가요? 네, 덥습니다. 굉장히 더워요. 형 근데 궁금한 게 압구정 로데오에 추천할 만한 맛집, 엄청 술집 많습니다. 있나요? 제가 또 압구정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역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로데오로 왔어요. 나와바리겠네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압구정은 압구정 곱창이 진짜 맛있습니다. 맛이 다른가요? 진짜 맛있어요. 거의 구성도 다르고 핫한 술집은 솔직히 너무 많아요. 형 그럼 좋은 만남도 거기서 가질 수가 있나요? 그렇죠. 이게 압구정 로데오에 또 예쁜 친구들이 많고 잘생긴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나. 그렇죠. 야, 너무 추운 거 아니에요? 날씨가 네. 나무가 앙상해. 깜짝이다. 아, 저번에 패션위크 때 만났어요. 진짜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23살 배우 준비하고 있는 지호근입니다. 그때도 소개해 주시긴 했었거든요. 간단한 인터뷰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근데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혹시 꿈이나 아니면 지금 전공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 축구 선수. 진짜요? 네, 아직 프로에는 가지 못했지만 프로는 지금 프로 준비를 하고 있는 축구 선수 되게 잘생기면 반칙 아니야? 그러니까요. 뭔가 두 분 다 굉장히 좀 남성적이게 잘 입었고 좀 스트릿하게 잘 입으셨는데 일단 스타일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거 던스트 무스탕 너무 예뻐가지고 이번에 세일할 때 샀고요. 이거 깡스타일리스 콜라보하는 론트. 어때요? 너무 좋아요. 이거 지금 맨살 입었는데도 쫀쫀하고 까칠한 거 없고 바지가 시그니처였나? 흰색 바지고 이거 기억이 안 나요. 괜찮죠? 셀시 우츠. 네. 벨트가 예쁘다. 벨트 어디 거예요? 벨트 도프제이스 거예요. 친구분. 저는 나투시 나에게 신발이고 이건 송지호 아너라 제품이고 이거는 이제 조던 요번에 나이키 매장에서 이뻐가지고 하나 샀고 이건 아더에러 가디건. 여기 유핀 티입니다. 유핀 티까지 레이어드하고 아이템 하나하나가 다 개성이 있어요. 아더에러 역시 예쁘네요. 이거 너무 이뻐서 DP 상품 샀어요. DP 상품 진짜 없어가지고 저도 아더에러 이거 DP 상품 샀었어요. 어쩐지 하나 남았어가지고 아더에러 딱 티 나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 저희가 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 텐데 패션을 좀 접하고 패션을 좀 잘 입게 된 이유? 남자도 요즘은 이제 꾸며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맞아. 이제 깡형 유튜브에도 많이 보고 보다 보니까 이제 꾸미게 된 것 같아요. 맨날 이제 보면서 계속 착장 그 코디 하고 같은 옷도 사고. 근데 꾸몄을 때 뭔가 본인이 달라진 느낌? 아니 뭔가 패션을 잘 입었을 때 주변 반응이 좀 달라졌나요? 제가 옛날 중학교 때는 진짜 옷을 아예 못 입었거든요.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생 되니까 옷을 점점 조금씩 잘 입게 되다 보니까 본인이 달라지더라고요. 용됐다.
약간 아. 이런 말 많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 친구는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 되게 옷을 못 입었어가지고 패션 테러리스트 소리를 많이 듣다가 진짜요? 네. 군대 가가지고 이제 깡냥님 유튜브 보기 시작하면서 네. 옷에 대한 관심이 막 생겨가지고 야 네. 깡씨가 두 분을 창조해줬네요 같이. 사실 저희 때 입문을 하시고 이제 개성과 스타일을 넣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패션의 힘이 굉장하지 않나요? 네 저는 그렇다 생각해요. 패션이 그 두 분은 원래 친하신? 저희는 고등학교 네. 같은 축구부. 네. 아 원래 친하셨어요? 네. 아, 네, 서로 그러면은 장점 단점 하나씩 얘기해봐요. 장점 키 크고 멋있는데 아직 또 축구하고 있는 거. 와 이거 진짜 찐찐만 할 수 있는 거다. 인정합니다. 자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의리가 남달라요. 의리가 엄청 좋다. 네. 남자답다. 네 그리고 이제 단점. 누가 봐도 잘생겼잖아요. 단점이요? 단점 솔직히 지금 잘 모르겠어요. 와 단점이 거의 없네. 네. 이 친구가 뭐가 돼요? 이 친구가 뭐가 돼? 네. 누구 여자한테 인기 많은 친구? 아 그냥 솔직히 누가 더 인기가 많았나요? 솔직히 저는 근데 저희 다 남중남고 출신이라 아 네. 진짜? 네. 그 서로 인기가 많은 비결이 뭔 것 같아요? 사실 멋있잖아요. 저는 이 매력적인 성격이 인기의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퀴즈를 내기 전에 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패션 롤모델? 네. 아니면 내가 되고 싶은 사람?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저는 배정남 씨. 네. 정남이 형님 역시 그쵸. 저희 때도 배정남이었는데 지금도 아쉽고. 저는 솔직히 아직 그 패션 쪽은 크게 잘 몰라가지고 근데 깡냥이밖에 솔직히 저 맨날 유튜브 다 챙겨 봅니다.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 걸어오고 있는데 네. 깡냥 아니야 깡냥아 이러면서 네. 또 대한민국 컨셉 하필이면 짠 건 아니지만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지금 저희가 퀴즈를 낼 거고 퀴즈를 만약에 맞추신다면 상품권. 퀴즈 많이 어렵나요? 만약 유튜브를 평상시에 잘 보고 있는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다. 깡 씨가 질문 오늘 준비해 왔는데 네. 제가 보고 느낀 게 뭐냐면 네. 너무 쉬워요. 최근에 콜라보한 제품 막 이런 거.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있어요. 롤모델이 깡형인데. 한번 외쳐볼까요? 깡키. 예스. 네 지금 오케이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네, 두 분 다 축구를 하고 계셔서 잘 아실 거예요. 월드 클래스. 손흥민 선수 네. 너무 잘 알죠? 아, 잘 알죠.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의류 브랜드를 런칭을 하셨어요. 네. 의류 브랜드가 이제 이름을 맞추는 네. 그런 퀴즈인데 오지선다입니다. 네. 굉장히 쉬울 거예요. 1번 손세이셔널. 2번 소니. 3번 노스세븐. 정답. 4번 아니 두 개 나왔습니다. 침착해야 돼요. 왜냐면 네 4번은 손 세븐. 5번 세븐 소니. 자, 정답. 자, 3번 노스 세븐. 동의하십니까? 아, 네. 동의하십니까? 네. 노스 세븐. 자, 3번 정답. 3번. 맞습니다. 자, 첫 번째. 네, 첫 번째 맞았습니다. 굉장히 쉽죠. 네. 이 질문을 업그레이드 해야겠어요. 다음에는 너무 쉬워서. 근데 저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너 몰랐죠. 그렇죠. 나 사실 좀 긴가민가했어요. 이거는 진짜 쉽다. 요것도 제 네. 유튜브 본 분들이라면 제가 많이 언급하는 그런 룩이거든요. 요즘에 또 팬데믹으로 생긴 용어로 실내복이지만 집과 가까운 거리에 입고 나갈 수 있는 편안하고 멋스러운 옷을 뜻하는 룩입니다. 1번 놈커룩. 2번 원마일 웨어룩. 3번 홈웨어. 4번 젠더리스룩. 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롤모델 유튜브를 봤다면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많이 언급하는 그런 의기긴 하죠. 자 골라야 합니다. 이제 슬슬 내가 항상 3번으로 찍었거든. 3번이요? 3번 공부 잘하셨나요? 아 당연히 못했죠. 자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실내복이지만 집과 가까운 거리에 입고 나갈 수 있는 편안하고 멋스러운 확실합니까? 네. 안 바꾸겠습니까? 네. 진짜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정답 번, 맞습니다. 2번 정답은 2번 엄마예요. 야, 이제 하나만 더 맞추면은 상금이 네. 확정이 되는 거지만 그래도 만점이 된다면 네. 진짜 찐 구독자로 네. 저희가 간식을 요거는 저는 제 채널을 보고 구독자만 알 수 있는 질문이죠. 깡 스타일리스트가 이번 시즌에 콜라보를 14번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번 시즌에 콜라보를 안 했던 곳은 어디인가요? 아, 이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콜라보 제품을 두 분 다 하나씩 가지고 계세요. 아,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자, 갑시다. 하나는 다음 주에 공개가 될 거지만 그것까지 예시를 일단 넣긴 넣었어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쵸. 아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1번 1번 푸마, 2번 플렉, 3번 도프 제이슨, 4번 무신사 스탠다드, 5번 일코르소입니다. 자, 1번 푸마. 아, 근데 이번에 할 수 있는 거라며? 아니, 이번에 할 수 있는 건 아웃도어니까 아직 깡 형님이 하시진 않지 않을까? 스포츠볼은 달았던 적은 없죠. 근데 다음 주에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럼 품어 만든 무신사 아니야? 무신사는 아, 무신사 무신사 스탠다드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두 분? 근데 도프 제이슨 했었어. 아, 했었어? 했었어. 네, 알아. 했었나요? 스포츠랍니까? 했었어? 오케이. 여기까지. 이거 힌트 하나만 물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다 나왔어요. 이 정도면. 더 이상 답변 안 하고 딱 질문 하나만. 네. 그 이번에 콜라보 하시는 제품이 장르를 떠나서 SS 시즌 말씀하시는 거죠? 다음 주에 할게요. 네. 아니요. SS라기보다 신발. 아, 신발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1번 푸마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 도프 제이슨. 아, 왜냐면 방금 신발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저 혼자 해도 될까요? 자꾸 혼선을 줘가지고. 근데 굉장히 쉬워요 이것도. 아, 이거는 유튜브 안 보고 관심이 있으신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브랜드는 어디일까요? 이거는 사지 선답니다. 그리고 다 우리나라 브랜드예요. 쉬워요. 1번 This is Never Dead. 다 들어보셨죠? 네네. 2번 커버넛, 3번 스파오. 저는 3번 스파오. 너는? 저도 스파오 하겠습니다. 뭐 요거는 힌트 없이 가볍게 한번 맞춰보실까요? 네, 마지막 질문 하나 있기 때문에 저 3번 스파오로 하겠습니다. 저는 스파오로 가자. 나 커버넛? 커버넛? 자, 가위가위보 해보시죠. 가위가위보 운명으로. 자, 가위가위보. 와! 그럼 스파오 있습니다. 어? 스파오요? 커버넛 안 가고요? 스파오 있습니다. 스파오? 네. 커버넛입니다. 제가 가위바위보를 시킨 게 이겼잖아요. 이겼는데 막 이겼는데 바꿔서. 아, 하지만 마지막 질문이 있어.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불량. 아, 불량. 아, 방송 불량. 불량 그렇죠. 역시 잘려 이거. 쉬운 걸로 가겠습니다. 자, 뭘로? 아까 또 시대는 다 어려웠어. 저 만약에 제 유튜브를 보셨다면 그래도 한 번쯤은 접했을 브랜드다. 다음은 어느 패션 브랜드의 로고일 거라는 질문입니다. 네, 1번 에드레일로스, 2번 아바몰리, 에이블리, 앤더슨베. 5번? 오, 왜 도발하냐고. 자, 이거 근데 앤더슨베 에이블리는 그 샵이고 그 파는 데고. 1번 브랜드는 보신 적 있습니까? 1번이요? 에이드리엘로스요? 아니요. 네. 처음 자, 어떤 브랜드죠? 에이드리엘로스는 네. 제 브랜드. 그죠? 깡시와 전개하는 브랜드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엄청 많이 보여주진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골라주시죠. 이게 혼선을 주기 앤더슨베 같긴 한데 근데 앤더슨베 이 로고를 본 적이 없어요. 나 벌레가 떨어지는 줄 알았어. 앤더슨베 가보자. 네, 앤더슨베 하겠습니다. 확실하나요? 네. 앤더슨베 네. 제품이 집에 있으신가요 혹시 두 분 다? 저는 네, 있어요. 근데 앤더슨베 로고 저는 이게 아 뒤에 있죠. 네. 있다고요? 네. 근데 앤더슨베 하신다는 거죠? 아니야 앤더슨베 그거야. 로고 영어로 돼 있어. 영어로. 아, 맞네. 근데 원래 브랜드마다 심볼이나 로고가 여러 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옷에 따라 달라요. 이건 주고 싶다고 우리한테 설명해 준 거야. 앤더슨베. 확실합니까? 네. 앤더슨베. 확실합니까? 네. 정답은 뭐죠? 바로 앤더슨베. 와, 정답입니다. 상금을 또 전달해 주시면. 네, 그래도 세트로 드리기 때문에 드리도록. 아, 감사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면. 몰래 저희가 뭐. 와. 어떠실까? 같이 쓰실 건가요? 아니, 어떻게 뭐 몰빵 아니면 반반 사이좋게 나눠 쓰는 걸로? 네, 맛있는 거 사먹도록 내가 술 살게. 술을 사고 상품권을 갖고
좋은 거래인가요? 그러니까. 좋은 거래인가요? 아니요. 안 좋은 거래. 진짜.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집에서 얻어먹고 간 우동을 생각해. 아 우동. 아, 20살, 좋은 거래인가요? 스무 살 때 한 번 먹었는데. 알아서 하시는 걸로 두 분이서. 네. 네. 저희 끝으로 이렇게 상품권도 받아가셨고요. 제가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제 자신에게 패션이란 좀 무엇인가? 변화? 변화. 네. 오. 뭔가 철학적이다. 패션이란? 패션이란 자기 표현. 자기 표현. 네. 아, 역시 패션은 진짜 진짜 요즘에는 네, 꼭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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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뵐게요. 아, 오늘 여기 뭐 하나만 사람이 엄청 많네요. 분명히 많네. For all those toys, you've always been